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탱이입니다. 오늘은 별꽃 평면 수세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면 수세미요. 이거 뭐 호빵 수세미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평면으로 한 면으로 떠서 올리는 수세미인데요. 색실 두 개를 엮어가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는 애예요. 귀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이제 같이 올라가는 애라서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데요. 과정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흰색으로 또 떠고 파란색 뒤에 이 애 같은 경우 이제 뒤에 파란색도 또 한 번씩 떠 올리고 해서 같이 동시에 떠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거든요. 그래서 두께는 사실은 뭐 이렇게 두껍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런데 뜨기는 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떠서 이거 어떻게 뜨는 건지만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빨리 얘도 빨리 뜰 수 있는 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샘플링을 하면서 얘 떴는데 얘는 한 20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하고 얘는요 살짝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틀리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흰색 실이요. 제가 갖고 있는 실 중에 보통은 웰빙 수세미 실을 쓰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웰빙 수세미 실이 굉장히 가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 수세미 실로 뜨시면은 꽃 모양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곱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힘이 있고 좀 굵은 애로 뜨시면 약간 좀 꺼끌꺼끌한 느낌이 나기는 해요. 근데 얘들의 장단점은 두께가 있는 흰색 실을 쓰게 되면 자체적으로 워낙 힘이 좋아서 뒤에 따라오는 색상의 실을 얘가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얇은 실로 뜨게 되면 뒤에 실의 그 두께나 코스에 따라서 앞에 애들이 약간 휘어져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이 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항상 웰빙 수세미 실을 썼었지만 오늘은 이 두꺼운 실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는 이 웰빙 실, 얇은 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뒷면을 이렇게 꽃 모양처럼 라인을 하나 더 줬거든요. 이걸 준 이유는 흰색이 너무 얘가 힘을 잘 못 받아서 뒷면을 좀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하느냐고 요 라인을 한 줄을 더 떴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요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요 라인에다가 한 줄 더 떠준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든지 설명을 드리는데 가지고 계신 실이요. 약간 좀 도톰하고 힘이 좋다 하시면 요 라인만 가지셔도 이거 굉장히 빳빳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웰빙 가지고 계시면 이거 좀 많이 부들부들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힘을 못 받을 수 있어서 뒷면을 이렇게 한 단 더 떠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얘네들이 사실은 살짝 틀려도 틀린 거에 대한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한 언급은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 뜨시면서 좀 편안하게 뜨시려면요. 요 단수 표시하는 요 핀이요. 요 핀이 있으시면 편해요. 이거 없으시면 그냥 줄을 이렇게 쭉 빼놓고 다른 작업을 이거 뭐 흰색 하다가 쭉 빼서 파란색 하실 때 약간 걸어 놓으시라고 요 핀 하나만 있으면 돼서요. 요거 있으시면 요거 쓰시고 없으시면 그냥 길게 빼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준비하실 때 어떤 색상으로 하실까 하면서도 재료 찾으시잖아요. 이렇게 찾으실 때 이 핀 있으시면 하나 꺼내놓으시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늘은 지금 제가 5호 쓰거든요. 5호 바늘 쓰고 있고요. 그래서 바늘은 변동사항은 없고 오늘은 실만 변동사항이 조금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뜨는지 설명 들어갈 거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저 하얀색 실 보여드려야죠. 이거 조그만 실이고요. 제가 웰빙 실 좀 많이 사면 얘를 서비스로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탈이라는 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사실은 안 사봤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받아서 쓰는 건데 이 실이 좀 뻣뻣해요. 뻣뻣하고 힘이 좋고요. 웰빙보다는 약간 좀 거슬거슬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포인트 앞면 줄 때는 사실 요거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에 흰색 실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가운데 흰색 실부터 들어갈 거고요. 처음에요. 여기 바늘에 실을 이렇게 걸으셔서 사슬을 다섯 개를 뜨시고요. 다섯 개를 우선 이렇게 사슬을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를 뜨신 다음에 처음에 사슬에다 바늘 연결하셔서 원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슬을 하나만 이렇게 떠주세요. 사슬 하나. 사슬을 하나 뜨시고요. 그리고 요 줄에다가 짧은뜨기를 일곱 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는 바로 요 줄에다 걸어서 바늘을 요 줄 안으로 이렇게 쏙 넣으셔가지고요. 뒤에서 실 끌고 오시면서 여기 이제 고리가 두 개가 걸리면은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쭉 빼주시는 거. 기둥코로 사슬 하나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짧은뜨기 지금 이게 하나죠. 그래서 일곱 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하셨으면은요. 여기 처음에 기둥코 올리고 사슬 이렇게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 보면 사슬 생기거든요. 여기다 바늘 이렇게 연결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여기서 작은 원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이렇게 좀 작은 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원에 지금 여기 코가 7개 이렇게 7개에다가 하나 끝에를 빼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슬이요 8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여기 이제 사슬들이 생겨요. 여기 마지막에 빼뜨기 하시면서 이제 실을 끌고 앞으로 가시면서 여기 사슬이 하나 생긴 것 때문에 7개만 짧은뜨기를 뜨고요. 그리고 이제 요 사슬을 우선 처음에는요. 16개. 긴 사슬 16개를 우선 먼저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 열여섯, 열여섯개요. 열여섯개로 이렇게 길게 사슬 하나, 이렇게 줄을 만드시고요. 지금 여기 끝났던 요 부분에 바늘을 이렇게 꼽으셔가지고요.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하시고요. 빼뜨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코로 바로 넘어가세요. 옆에 코로. 옆에 코로 가시는데, 옆에 코는요, 이렇게 바늘 옆으로 가셔서, 코를 하나 옮겨 가시는 건 빼뜨기로 이렇게 옆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사슬 16개. 하나, 둘, 셋, 넷, 열다, 16개. 16개 이렇게 또 긴 줄을 하나 만드셔서 그 자리요. 지금 여기 옆으로 자리 옮겨 가면서 시작했던 사슬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바늘 이렇게 연결하셔 가지고요. 이렇게 바늘 콕 찔러서 실을 뒤에서 끌고 오시면서 쭉 빼서 빼뜨기. 그래서 이렇게 토끼 귀처럼 이렇게 라인이요. 동그란 긴 이 줄이요. 이렇게 생긴 줄이 요 코마다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잎사귀 들어가는 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8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옆에 코로 또 넘어가실 때 옆에 자리에 바늘 넣으셔가지고 여기서 빼뜨기로 이렇게 가시고요. 빼뜨기로 이렇게 쏙 가셔서 여기서 사슬도 16개요. 하나, 둘, 셋, 넷, 열다, 16개. 16개를 뜨셔서 또 요 자리에 빼뜨기. 그래서 여기 코마다요. 코마다 요렇게 링처럼 긴 애가요. 8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슬 16개짜리 8개를 만들어 주시는데 혹시 이 기둥 요 사슬 만드실 때요. 이걸 막 당기시면 요 사슬이 작아지거든요. 짧아져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이 당기시는 게 많이 힘을 주셔서 당기시는 분들 요 사슬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16코가 아니고 17코나 18코까지 주셔도 돼요. 이거 코 사슬을 또 성글성글하게 하시면 16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좀 촘촘하게 하시는 분들은 17, 18. 사실 이 사슬에다가 뭘 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주셔도 돼요. 그래서 16개 기본이고요. 내가 이 사슬을 좀 바삭바삭 당겨서 뜨신다 그러면 두 코 정도까지는 더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애를요.
이렇게 긴 애들을 8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링 긴 애들을 8개를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빼뜨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 모양 잎사귀 애들이 이렇게 8개가 됐어요. 이렇게요. 8개가 되면요, 이 상태로 실을 끊어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요, 사슬을 4개를 또 만드셔야 돼요. 얘를요, 이제 잎사귀들을요, 이렇게 앞으로 미세요. 이렇게. 이렇게. 꽃잎사귀 접힌 것처럼 미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을 4개. 하나, 둘, 셋, 4개. 사슬을 4개를 주시고요. 요 줄, 지금 여기 빼뜨기 했잖아요. 그리고 요 잎사귀하고 요 잎사귀 사이에 요 사이에 보면 코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짧은뜨기로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요. 그래서 거기에다 바늘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여기서 빼뜨기.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 그리고 또 사슬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요 잎사귀 옆으로 가서요. 옆에 잎사귀 옆으로 넘어가셔서 여기 사이에다가 또 바늘 넣어서 빼뜨기. 이게 뭐냐면요, 이 줄이요, 뒷판 올라가는 파란색 걸리는 줄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올라가는 줄도 만들어줘야 돼서 흰색을 가지고요, 실 안 끊고 요 작업까지 하고 요 흰색 실을 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 4개씩 해서요, 요 잎사귀마다 하나씩 뒤에서 싸주시는 거예요. 사슬 4개. 하나, 둘, 셋, 4개 하고 요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 여기 코에다가 빼뜨기. 여기다 이렇게 빼뜨기. 그래서 요것도 8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 줄도요. 요 줄. 여기 보시면 흰색이라서 흰색에 흰색이라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접어 보시면 여기 이제 이 꽃 잎사귀 사이에요. 이렇게 라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라인이요. 요게 사슬 4개짜리예요. 그래서 4개씩 해서 요것도 8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왔거든요. 여기 뒤에 볼록볼록한 애가요. 그러면 요 사슬 4개짜리를 여기 마지막 있는데 근처에다가, 사실은 요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다가요,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서, 아니 여기다 걸면 안 되고, 얘네 둘 있는 사실 요 사이에 빼뜨기를 해서요, 그냥 여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빼뜨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한번 빼서 꼭 잠가서요. 이렇게 꼭 눌러서 잠그시고요. 요 실은 잘라낼게요. 흰색 실 나중에 또 쓰는데 꽤 너무 멀어요. 멀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끊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사슬 4개짜리가 들어가면서 요 흰색 바탕, 요 흰색 원이요, 요 주변이 한 단이 아주 작게 생긴 거거든요. 여기가 여기 라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색상의 실을 갖고 오셔서 뒤에 이제 뒤에 바닥이 되는 색깔의 실 있잖아요. 그거 갖고 와서 설명드릴게요. 저는요, 여기 이제 뒤에 보라색 실을 갖고 왔거든요. 연보라색 실을 갖고 왔고요. 우선 이렇게 한번 매듭을 지어 놓고 여기 실을 바늘에 이렇게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이 사슬 4개짜리로 여기 줄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줄에다가 우선 실을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코로 사슬 3개. 하나, 둘, 3개를 하시고, 요 줄에요, 한 개 긴뜨기가 기둥코까지 해서 3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개니까 2개를 여기다 더 뜰게요. 이렇게 하나, 둘. 요 줄에 이제 한 개 긴뜨기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사슬을 2개를 주세요. 하나, 둘. 사슬 2개를 줘서 옆으로 넘어가는 그냥 공간이에요, 여기 사슬이. 그리고 이제 다시 옆에 여기 볼록한 애 있죠? 여기 4개짜리로 만든 여기로 가셔서 여기다 한 개 긴뜨기 3개. 하나, 둘, 3개. 3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슬 2개. 하나, 둘. 이렇게 해서요, 여기 뒷면에 이제 바탕이 되는 여기 뒤에 그 배경색이죠? 배경색 여기 한 단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뜰게요. 여기 3개씩 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슬 2개로 공간 주시고 또 3개 뜨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요. 이제 세 개씩 뜨고 사슬 두 개까지 해서 여기 끝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기둥코를 올린 부분이 이쪽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바늘 연결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원래는 뒤로 가서 요 줄에다가 짧은 뜨기, 빼뜨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긴 그냥 줄을 걸겠습니다. 이게 뒷면이라 잘안 보여요, 여기가. 그래서 눈가림이죠. 눈가림처럼 하기는 하는데요. 여기 우선 사슬을 다섯 개를 먼저 주세요.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 사슬을 주시고, 우리 아까 여기 두 개씩 해가지고 공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기 한길긴뜨기 세 개, 사슬 두 개. 요 중간에다가요, 바늘 이렇게 넣으셔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뜨기 하세요. 그리고 다시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셔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다음 자리 걸 애들 줄자리, 줄이거든요. 이렇게 자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공간 두 개, 사슬 두개 있는 자리 있잖아요. 비어 있는 자리요. 여기 한길긴뜨기 세 개, 그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여기에다가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빼뜨기, 또 다섯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하셔서 여기 또 빼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여덟 개, 줄 여덟 개 만드시면 되거든요. 만들어 볼게요. 둘, 셋, 넷, 다섯 개를 뜨고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줄에서 시작, 제가 눈가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사이에 이 줄에다 그냥 빼뜨기 하시고요. 이 줄에다 얘는 그냥 빼뜨기를 하시고, 이 실을 여기서 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이 보라색 뒷면의 배경 색깔의 실은 계속 갈 거거든요. 흰색만 한번 끊어준 거고요.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사슬을 주시는데, 사슬을 여섯 개를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줄 밑에 걸리는 애는 다섯 개고, 이제 여섯 개짜리 사슬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에 보시면 꽃잎이 있거든요. 꽃잎이. 그러면 요렇게 그 꽃잎을, 하얀 꽃잎 이렇게 세워놨던 애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뒤로 밀어보세요. 그럼 밀어서 여기 보시면 이게 키가 얼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 데까지 맞거든요. 여기가 잎사귀가. 그러면 요 사슬 6개 걸었던 이 상태로요. 이 가운데다 그냥 바늘 이렇게 쑥 넣으셔가지고 여기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줄을요. 그리고 다시 사슬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사슬 주셔서 이번에는요, 얘가 여기 우리 아까 지금 여기 세개 하고 있던 요 공간 있잖아요, 요 공간 여기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걸어서 빼뜨기. 이거는 하얀색 꽃잎하고요. 뒤에 배경 색깔의 실을 연결해주는 애거든요. 이게 고정시켜주는 애라서, 요렇게 사슬 6개 하시고, 여기 중간에 빼뜨기,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또 빼뜨기 해서 이 몸판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슬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개 하셔도 되고, 여섯 개 하셔도 되는데,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6개 했고요. 그리고 다시 잎사귀를 이렇게 밀어서, 얘 머리 부분에 바늘 이렇게 넣어서요. 이렇게 바늘 넣으셔서 그냥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빼뜨기. 이게 한번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요. 이렇게 코수 안 세셔도 돼요. 그리고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요 사이, 요 사이 아까 세 개, 세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줄 가느냐고 또 이렇게 다섯 개짜리 줄 해놨던 요 사이에요. 요 공간 사이에다가 그냥 크게 빼뜨기 하세요. 크게 빼뜨기. 그리고 다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셔서 이 잎사귀 또 이렇게 밀어서 앞에 세워져 있는 애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밀어서 여기에 머리 부분에 바늘 이렇게 넣어서요. 뒤에서 실 끌고 오면서 이렇게 빼뜨기.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배경 색깔의 실하고 그다음에 앞에 하얀 줄하고 이렇게 해서요. 요것도 다 묶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옆모습이요. 흰색 줄하고 보라색 줄이요. 이렇게 애들이 묶여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공간이 뻥 뚫리고요. 이렇게 손가락도 들어갈 정도로 뻥 뚫리고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묶여지거든요. 요 상태로 요 사슬 6개씩 해서 요것도 한 바퀴 또다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6개까지 했고요. 마지막 여기 자리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우리 처음에 걸었던 자리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잎사귀 하얀 거에 여기 묶었던 자리죠. 여기에 빼뜨기 하시고요.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 이 실을 끊지 마시고요. 이렇게 빼세요. 이렇게 빼서 단수 표시하는 핀 없으시면 이걸 좀 길게 이렇게 빼시고요. 이 핀이 있으시면 여기다 얘를 이렇게 거세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요. 이 실 또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로 좀 보내놓고요. 이렇게 휙 버리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넌 여기서 좀 쉬고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뒤에다가 놓으시고 흰색 실을 갖고 올 거거든요. 여기 우리 아까 여기 흰색 꽃잎 만들었던 실 있잖아요. 그 실 갖고 와서 이제 끝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모양을 내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얘 보시면 벌써 입체적으로 이렇게 볼록볼록 하거든요. 흰색 실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실 갖고 왔고요. 바늘에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우선 한번 묶어주시고 이렇게요. 이렇게 묶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갖고 오셔서 어디다가 걸으시냐면은요. 요 줄 우리가 아까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하얀색 줄하고 여기 뒷면에 저는 이제 보라색 줄이요. 두 줄이 잡히죠. 이렇게. 그럼 얘를요. 요 흰색 줄에다가 실을 이렇게 걸어서요. 여기에다가 실을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여기서 바늘 이렇게 뒤에서 끌고 오시면서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아까 빼뜨기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각이 넘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세요. 기둥골을 우선 3개를 사슬을 올리시고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한길긴뜨기는요. 이 보라색 줄하고 흰색 줄을 같이 묶은 거거든요. 같이 잡고 이렇게 같이 잡고 하시고 사슬 하나 공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3개를 뜨는데 이번에는 아까 여기 빼뜨기 했던 가운데 꼭지점처럼 머리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넘어가서 이쪽 왼쪽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그냥 3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3개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를 하셔서 요렇게 된 링 요 머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가 3개 들어가고 사슬 하나 주시고 그 다음 3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잎사귀 하나예요. 그리고요. 이제 다음 잎사귀로 또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실 감으셔서요. 옆에 여기 두 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줄 잡고요. 두 줄 통째로 바늘 이렇게 관통을 해서 두 개를 다 관통을 해서요. 여기서 한길긴뜨기 3개. 사슬 주고 공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슬 없이요. 한길긴뜨기 3개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공간 사슬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다시 넘어가서 여기 묶었던 자리 옆으로 가서 왼쪽 편에 요 줄이에요. 요 줄에다 또 한길긴뜨기 또 걸어주세요. 3개. 하나, 둘, 이게 제가 설명은 되게 많이 하는데요. 별거 없고요. 그냥 요 머리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그냥 묶어서 해준 거거든요. 요 두 줄 같이 묶어서 집어서요. 그러면 흰색 실하고 뒷면에 있는 요 보라색 실이요. 같이 묶이면서 이제 단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위에 한길긴뜨기 3개. 3개,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또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뭐 사슬 뜨거나 사슬 주거나 이런 거 공간 없이 그대로 그냥 바로 옆줄로 가셔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그 옆으로 가서 한길긴뜨기 3개요. 둘, 3개. 이렇게 해서요. 이게 3개. 이렇게 해서요. 요 원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요 라인. 이게 보시면 요 라인이 이렇게 지금 이게 한 단, 이게 두 단 떠올린 거거든요. 저기 한 단. 요 라인이요. 삥 돌리시면 이게 원이 돼요. 이렇게 원. 중간이 뻥 뚫린 원. 이렇게 해서 요 줄마다 다 한길긴뜨기 걸어서요. 여기 끝까지 한 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한 바퀴 삥 돌려서 이 한길긴뜨기 세 개씩 다 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벌써 원 되죠. 원이 돼요.
구멍이 좀 뚫려서 성글성글한 원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 있었잖아요. 세 개. 이쪽 부분에 가시면 세 개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 바늘 이렇게 연결하셔서 이 단을 마무리할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 빼뜨기로 마무리하시면 이제 완전히 원이 동그란 원이 되거든요. 이제 뒤에 보시면 얘도 붙어 있어요. 이 보라색에도요. 얘 보라색에도 붙어 있고요. 뒷면에요. 여기 지금 여기 뒷면에 한 단 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단 넘어가실 건데요. 다음 단은 흰색 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흰색 실은요. 이제 이게 마지막 단이에요. 흰색 실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슬을 두 개, 하나, 두 개를 뜨시고 그다음 우리 아까 여기 세 개 하고 세 개 뜨고 요 사이 공간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한 개긴뜨기 또 떠주시면 돼요. 똑같이.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한 개긴뜨기 세 개를 뜨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뾰족하라고 피코뜨기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사슬 세 개. 하나, 둘, 세 개. 피코뜨기처럼 뾰족하게 하나 하셔서 사슬을 뜨시면 여기 뒤에서 간 사슬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사슬에서 두 개를요.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요. 그럼 이제 뾰족한 피코옷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이 자리에다가 또 세 개를 더 떠주세요. 한 개긴 뜨기를.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공간 사이에 한 개긴 뜨기가 여섯 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슬 두 개. 하나, 둘. 하나, 두 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세 개하고 세 개 있다 한 개긴뜨기 했던 자리 보면 여기 중간 사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바늘로 그냥 이렇게 뒤에서 넣어서요. 여기다가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해서 여기를 이제 꼭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사슬 두 개 이렇게 뜨셔서 그래서 여기 공간마다 한 개긴뜨기를 또 똑같이 세 개하고 피코 뜨고 또 세 개 뜨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요 한 단을 뜨면 되시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사슬 두 개를 떠서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여기에 가셔서 한 개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 하셨죠? 그 다음에 피콧. 사슬 세 개로 피콧 뜨기. 하나, 둘, 세 개. 사슬 세 개 하시고 여기 두 개를 이렇게 관통하셔서 여기서 빼뜨기. 끝에 뾰족하게 만드시고 그 자리에 한 개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 하셔서 사슬 두 개. 하나, 둘. 그래서 여기 중간에다가 여기 밑에 단이요. 밑에 단 중간에 여기다가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이러면요. 이 하얀색 꽃잎사귀가 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얘예요. 이렇게. 요거 지금 만든 거예요. 두 단만에 완성이 돼요. 그래서 괜히 여기 줄만 좀 길었죠?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쉬운 수세미에요. 쉬운 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쉬운 수세미에요. 그래서 여기 한 개긴뜨기 똑같이 세 개, 피콧 하나 또 세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잎사귀 여덟 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 떴거든요. 여기 이제 마지막 이 삥 돌아가면서 여덟 개 꽃잎사귀들을 다 만들었어요. 이거 다 만드시면 벌써 여기서부터 예쁘죠. 그래서 여기 사슬 두 개를 뜨시고 그 다음에 요 공간 사이 있죠.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이렇게 빼뜨기 하시고 한번 다시 빼뜨기로 잠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을 빼서 얘는 이제 잘라내고요. 흰색 실은 다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요 실을요. 먼저 정리를 하셔도 돼요. 얘는 이제 나중에 어차피 또 정리를 할 건데 정리하시면은 요 이제 뒷판 올라갈 때 조금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여기다 이렇게 좀 빼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좀 밑으로 좀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 단수 표시 안에 걸어놓은 얘 뒷판 실 있잖아요. 얘. 쉬고 있던 애. 얘가 이제 또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좀 빼고요. 그리고 이제 뒷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배경 색깔이 되는 애요. 저기 이제 아까요. 우리가 여기 사슬 6개 넣어가지고요. 사슬 5개 넣어가지고 여기 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머리 부분에 사슬을 또 여섯 개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쉬고 있던 줄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줄로 이 바늘을요 자리를 이렇게 옮겨갈게요. 빼뜨기로. 그리고 여기 기둥코 세 개를 사슬 세 개를 해서 기둥코를 하나 올려주시고요. 한 개 긴뜨기를 다섯 개를 더 떠서요. 여섯 개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이 줄마다는요. 그래서 지금 기둥코 올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 개 긴뜨기 하나 다섯 개를 더 떠서 여섯 개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기둥코까지 해서 여기 요 줄에요. 한 개 긴뜨기 여섯 개 걸렸거든요. 그럼 사슬 하나, 두 개. 두 개 주시고 공간이에요. 또 옆으로 넘어가셔서 요 줄, 옆에 줄이요. 옆에도 줄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줄이요. 여기다 한 개 긴뜨기 여섯 개를 또 떠주시면 돼요. 여기 줄에다가. 그래서 요 줄마다 한 개 긴뜨기 다 여섯 개 떠주시고요.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 줄이요. 그래서 요거 한 바퀴를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이제 두 바퀴째. 뒷면으로요. 두 바퀴째 다 떴어요. 그래서 사슬 두 개, 하나 두 개를 뜨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이에요. 여기 앞에 부분에 기둥코 올렸던 부분에 바늘 연결하셔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뒤 앞에 있는 하얀색 꽃 뒷면에 여기 구멍 뽕 뚫린 데 있잖아요. 여기에 이 뒷면 배경 색깔이요. 이게 다 차요. 여기가. 사이사이가 다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빈 곳이 없이 얘가 다 들어갔어요. 이제 다 들어갔으면 이거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해주시는데 이 상태로 놓으시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를요, 요거랑 요 하얀 꽃잎이랑 붙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슬을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사슬을 연결해 주시는데 지금 요 자리가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꽃잎사귀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자리랑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한 거라서. 그래서 여기 요 꽃잎하고 꽃잎 사이 있잖아요. 여기다 바늘 이렇게 넣어서요. 요 상태로요. 여기 뒤에 보시면 꽃잎하고 꽃잎 사이에 여기요. 살짝 코가 있어요. 그럼 요 코에다 바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찌르세요. 여기 코 두 개. 찔러서 요 자리에서 빼뜨기. 우선은 여기서 빼뜨기를 하나 해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슬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사슬을 뜨신 다음에 여기 하얀색 잎사귀 보면 여기 피코뜨기 한 자리가 있거든요. 피코뜨기 한 자리도 보면 코가요. 제가 바늘을 찔러서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찌르려고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코가 있어요. 여기 피코뜨기 하면서 올라갔던 사슬들 있는 자리요. 여기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여섯 개 떴던 요 사이 공간이 있었잖아요. 여기 공간하고요. 이렇게 바늘 연결해 놓으시고 여기 하얀색 꽃잎 사이요. 여기도 같이 빼뜨기. 찝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찝어서 흰색하고 뒤에 있는 보라색 뒷판하고요. 같이 찝어서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고 다시 사슬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여기 피코뜨기 뒤에 보시면 여기 사슬 이렇게 V자처럼 된 자리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살살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뒷면에서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해서 살짝 라인을 넣어주신 거예요. 뒷면에. 다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 밑에 보라색 면에 여기 사이 공간 있잖아요. 여기 바늘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 사이에 여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바늘하고 보라색 같이 넣어서 여기서 빼뜨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가요, 이 줄을 따라가면서 줄이요, 얘 여기 묶어주고 두 개를 찝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 한번 찝고 다시 옆으로 와서 여기 찝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잎사귀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여기 뒤에 라인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한 바퀴를요, 사슬 놓고 찝고 여기다 또
빼뜨기 해주시고 한 시골에서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줄이요, 여기 다 한 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왔어요. 그럼 여기 우리 아까 빼뜨기 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요. 여기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이 뒷면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뒤에 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앞에 하얀 꽃이 있고요. 뒤에 여기 비치는 애 색깔이요 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끝을 내주셔도 돼요. 저는 이게 빳빳해서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을 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물렁물렁 하시거나 아니면 이 흰 꽃을 더 눈에 확 띄게 보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줄에다가요 짧은뜨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자, 여기 줄에다가요 여기다 짧은뜨기를 해주실 거거든요. 짧은뜨기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흰색이 요 빨간색 안에 라인에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흰색이 그냥 같이 끝나는 거예요. 라인에 이렇게 뒷면이요. 요 짧은뜨기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짧은뜨기는요 요 줄에다가 이제 짧은뜨기를 걸으시는데요. 요 줄에 짧은뜨기가 이쪽에서 빼뜨기가 들어갔으니까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갈게요. 줄부터 사슬 하나 주시고 짧은뜨기 다섯 개를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짧은뜨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을 짧은뜨기 모아뜨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바늘을요 이렇게 뒤로 보내서 요 줄을 기준으로 뒤로 보내서 실을 한번 끌어오시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걸리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요 옆줄로 넘어가세요. 옆줄에 가셔서 여기 꼭지 부분만 모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밑으로 이렇게 빼서 실을 끌고 오셔서 끌고 오면 이제 여기 세 개가 되죠. 그럼 요 3번에 쭉 이걸 빼서 여기를 끝에를 좀 뾰족하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요 줄에다 짧은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줄 있죠? 아까. 요 사이, 여기다 빼뜨기. 짧은뜨기로 빼뜨기. 이렇게 해서 요 줄을 좀 뚱뚱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라인을 조금 살짝 넣어서요. 그리고 다시 빼뜨기 하시고 요쪽으로 넘어가셔서 여기로 빼뜨기로 자리 이동하시고요. 사슬 하나 주시고 여기 짧은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짧은뜨기 다섯 개 하시고 그 다음에 모아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실 한번 끌고 오셔서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옆줄로 넘어가셔서 그래서 또 실 끌고 뒤에서 끌고 오셔서 세 개가 되면 한 번에 쭉 빼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끝에는 모아주시고 요 줄에다 짧은뜨기 또 다섯 개요. 이렇게 해서요. 요 라인을 다 짧은뜨기를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끝까지 저는 여기 라인을 다 이렇게 돌릴게요. 그래서 돌리시면 이제 돌리고 얘를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요 하얀색 꽃이요. 약간 뒤에 이제 뒷면 색깔이 보이고 좀 더 이렇게 확 눈에 띄게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 라인 넣어주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라인을 안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가시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요. 저는 요 라인이 어차피 여기 다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짧은뜨기 다섯 개까지 했거든요. 그럼 요 자리 줄에다가 빼뜨기 하시고요. 여기서 요거를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끊지 마시고 여기 이제 줄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슬을 17개 떠서 수세미의 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일곱 개로 이렇게 길게 줄을 내셨고요. 이렇게 만드셨으면 지금 줄 연결했던 요 자리에다가 바늘 이렇게 찔러서요. 여기서 빼뜨기 하시고요. 빼뜨기 하시고 한번 잠가서 이 실을 좀 빼주시고요. 이거 다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좀 잘라내시고요. 별꽃 평면 수세미가 다 완료가 됐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고리까지 하나 만들고 이제 라인 다 넣어서요. 이렇게
수제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사실 우리 아까 이 줄이요, 줄에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줄 사슬에다가 하나 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뜨다가 이렇게 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당기시면 이 줄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걸어놓은 거라서.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잘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사슬이 적어서 당겨지면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 보라색이죠? 너무 바싹 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슨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팽팽하게 돼서 느슨한 감이 없어서요. 이거 잘못하면 좀 울거든요, 안으로. 그래서 이거 좀 여유 있게 준 거였고요. 사슬을 좀 크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셔서 요거 다 완료가 됐거든요. 여기 뒤에 실 정리하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별꽃 평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얘가 지금 설명드렸던 애요. 라인 들어가네요. 흰색이 흰색 뒤에 뒷면 색깔도 조금씩 나오죠, 얘는.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또 라인 없는 애. 얘는 또 나름 깨끗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뒤에 끝부분은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